중북인 뉴스에 네, 김남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남균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시죠? 이래저래 뭐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 김영환 도지사하고 윤건영 교육감 예,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또 올해 정초부터 네. 그 지역의 우리 정우택 국회의원한테 고소를 당하게 생겼어요. 아유 권력자들로 이렇게 싸워요. 그냥 저 조중동처럼 네? 어? 그냥 일반 언론처럼 그냥 편하게 사시지. 지방 언론에서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는 김영환 지사하고 하셨었고 예. 이번에 잡은 사람은 정우택이죠. 이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죠? 네. 그 사람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청주 상당인가요? 어디죠? 예,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거의 오선 의원이죠. 오선이요? 아, 많이 해먹었네. 네. 이번에 또 공천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도? 네네. 공천 됐어요? 예비 후보. 아직은 그 청주 상당의 그 윤곽근 전 그 고검장하고 당선입니다. 그래요. 확정이 됐어요. 자, 근데 네. 이제 그 물론 정우택 의원은 지금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충북인 뉴스에서 잡은 동영상. 이것부터 좀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네네. 네, 동영상 네. 좀 틀어주시죠. 김남균 기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오디오는 녹화까지는 안 된 것 같죠? 예, 이게 CCTV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니까요. 그래요. 음성은 네, 당연히 없고요. 근데 그 네, 설명하십시오. 예, 예,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네. 그 청주시의 그 청남대가 있어요. 네. 그 대통령 별장이었던 아. 그 이제 청남대로 가는 네. 그 길목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예. 이 이제 카페에서 2022년도 10월 1일 날 촬영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청호가 그 우리 충청 도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수원 보호 구역이에요. 그 상수원 보호 구역은 규제가 이제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영업이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이제 카페 업주가 여기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네. 불법으로 아. 네, 카페 영업을 한 거죠. 아. 네, 카페 영업을 하다가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개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네. 2022년 10월 그 사이에 네. 세 번이 적발됐다고 그래요. 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세 번 적발된 다음에 한 번 더 적발되면 네. 구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영업을 중단을 했고 이 이제 업주가 여기에다가 한 12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한테 이제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10월 1일 날 여기에서 소고기와 송이, 양주가 포함된 이 부분들을 접대를 하면서 그 카페에 있는 부속 건물로 가서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확정적이라고 우리 김 기자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정우택 의원 측에서도 그냥 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아, 돈 받았다는 거 인정했어요? 네, 이 봉투를 건네 받은 것까지 인정을 하고 다만 네. 정 의원 측에서는 이 별관에서 나가자마자 네. 다시 이걸 돌려줬다. 받았던 봉투를 돌려줬다. 아, 이렇게 이야기라는 거죠. CCTV는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찍힌 거, 그죠? 네. 근데 나가자마자 금방 돌려줬다고요? 네, 네. 왜요? 그게 이제 정우현 측 주장입니다. 아, 그 돌려주는 장면은 안 찍혀 있습니까? CCTV 바깥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그 장면도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있으면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잡아서 돈을 받아서 자기 포켓에 넣은 다음에.
만져보니까 뭐 두둑하지 않았던 건가? 왜 돌려뜯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액수는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돌려줄 거면 뭐하러 바지주머니에 구겨 쳐넣느냐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메모장도 우리 김남균 기자께서 공개하신 것 같은데요. 메모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메모장 좀 보여주시죠. 네, 이 메모장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카페 업주가 카페 이제 사장이 작성한 이제 메모장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영상하고 이게 나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수한 출처에 따르면 이 카페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거나 이게 정우택 의원한테 이런 부탁을 했고 돈도 줬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지인 가까이 있는 지인들한테 이 영상하고 메모장을 이제 보여줬나 봐요. 아. 그러고 이런 이 영상하고 메모가 떠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아, 제보를 받으신 이 거군요. 이 메모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 800만 원의 이제 금품과 100만 원어치의 향응을 접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이 메모에 대해서는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10월 1일자에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허황된 얘기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CCTV에 일단. 찍힌 장면은 받았지만 그 전에 건 아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기술이 돼 있어요. 상세하게 장소와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 10월 1일자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정 의원 측에서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우택 의원 측에서 부정은 하고 있지만 그 10월 1일자에 적시된 세 가지의 사실 즉 그 파티를 열어줬다 그다음에 그 별관으로 가서 100만 원 돈봉투를 전달했다. 그다음에 후원금 3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 메모의 신빙성 자체가 완전히 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단 10월 1일자는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10월 1일은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상이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10월 1일자 기술된 부분들은 맞지만 나머지는 다 허황된 만들어진 얘기다. 특히나 그 이 카페 사장이 CCTV가 있는 곳으로 정우택 의원을 의도적으로 유인을 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장면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것도 공작이다. 이것이 상대 후보 현재 상대 후보 측에서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 아니겠느냐. 선거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메모장에 보면은 첫 번째 200만 원 줬고 또 9월 3일 날 100만 원 줬고 10월 1일 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고기 양주와 이런 것을 파티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들이 파티할 수 있게 그다음에 봉투 100만 원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 사장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 뭐라 그래요? 카페 사장 인터뷰를 하셨군요. 네네. 이 메모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거나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다릅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해줄 수 없다.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모가 100% 다 맞다라고 보기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러나 하여튼 일부는 분명한 것이고 나머지는 의혹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바로 즉각 조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건이 만약에 이 메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자체도 이제 중대한 범죄거든요. 뭐냐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그러면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이건 즉각 구속돼야 될 사안이고 또 경선이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수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두 번째 이 메모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이제 뇌물죄가 성립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돼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현재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대가성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가 허가 나지 않는 곳인데. 후원, 그러니까 정호택 의원 측에서의 요지는 돈은 돈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고 이후에 나를 돕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정치 후원금으로 보내라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 후원금 계좌를 보좌관이 안내를 해줬고 네. 그에 따라서 3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양반이 자기가 불법 이렇게 처벌을 받은 카페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민원 청탁을 넣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측에서는 그 보좌관을 시켜서 청주시 상당구청과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알아봤다는 겁니다. 즉 실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설령 정치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부분이 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뇌물이나 알선 수재의 수뢰. 네. 예,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그다음에는 네. 그다음에는 또 이제 100만 원어치 향응 접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별건으로 기업납법을 위반한 부분 뭐 이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네. 현행법에 이제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실은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 카페의 사장이 왜 제보를 하고 또 인터뷰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 제보를 카페 사장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인한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건넸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 일부 이 영상이 외부로 좀 이렇게 돈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을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몰랐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메모장을 보여주니까 이제 당황해서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었고, 요지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반응이 보였어요. 이건 결국 강제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될 문제군요. 그렇죠. 네. 우리 김남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재를 추적하시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현재 제가 보도하지 않은 사실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정호택 의원 측에서 고소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예,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성실히 또 조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충북 동지의 얘기 좀 할까요? 예, 이게 예.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로 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 국가보안법을 무죄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이제 3명, 청주, 충북 동지의 성원 3명에 대해서 모두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또 보면 우리가 보통 간첩단이라고 불렸던 사건들도 보면 네.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형이 나왔는데 네. 이례적으로 12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뭔가 판결로 보면은 뭔가 중대한 혐의가 발견이 됐고 간첩단으로 인정이 된 것 같은 있잖아요. 네. 간첩단 이 부분들이 난 것 같지만 사실 판결문 자체를 요약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은 이 사건에 되게 이제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4조거든요. 목적수행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기소가 돼서 아, 정말 간첩인가 보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엄청난 간첩단이 이제 발견된 것처럼 해서 청주 간첩단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명칭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이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죄와 관련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첩죄 중에서 뭐냐면 국가의 기밀을 수집을 해서 탐지해서 북에다 보고했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무죄다. 이 사람, 예, 이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라든가 이 사람들이 북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가 기밀이 아니다. 그냥 누구나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고 북에 어떤 하나도 이뤄올 것들이 없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북한에 이제 밤낮 용역 보내기를 갖다가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예, 전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공작원들을 만났고 네. 그다음에는 북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죄였고요. 아, 그건 유죄가 그다음에, 나온 겁니까? 예. 국가보안법상 뭐 고무 찬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죠, 잠입 탈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게 뭐 충북 간첩단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겁니까? 청주 간첩단 일단 사건. 일단 법원에서는 간첩단 사건이 아닌 걸로 본 거죠. 아, 그래요. 네. 간첩죄가 아니니까. 자, 김남균 기자 지금 저 충북 지역에 지금 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때요? 간첩죄 얘기 좀 하나만 아, 더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파장이 이제 되게 커요.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 청주, 이 충북 동지에서 만났다고 하는 북한의 공작원과 네. 동일하게 만나고 동일하게 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사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3년형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또 뭐 민주노총 간첩단 뭐 제주의 무슨 뭐 희귀희회 뭐 이런 여러 지금 사건들이 줄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충북 동지회가 만났던 사람과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전에 목사 간첩단에서는 3년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다른 거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 청주 간첩단에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저기 하면 뭐 반국가 단체라든가 이적 단체 이런 걸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들로 대신에 여기에는 일반 형법 조직폭력배를 잡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그 혐의를 갖다가 이제 넣어서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형량에다가 범죄 단체 조직죄의 이 부분들을 갖다 50% 가산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이 되게 높게 나왔고 네. 재판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라고 주석을 달아서 보도자를 배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미한 게 뭔지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그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 정우택 의원 사건의 부분에서 후속 취재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